돈이 좀 주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목적이 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있는 이성친구 없애지 말고 없는 이성친구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라벨이라고 일과 라이프의 균형이라고 하는데 새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이제 일정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상주시청에서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이랑 청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승민이라고 합니다. 그 공무원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사실 뭐 요즘 워낙에 취업난이 심하니까 이전에 이제 형이랑 커피숍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했는데 좀 경주에서 하다가 경주에 수벅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좀 안 좋게 끝나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좀 공부해서 이제 취업하기가 이제 서른쯤 됐을 때 취업할 길이 좀 엉막하니까 그 공무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냥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좀 내가 공무원을 왜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번 들었던 생각이 돈이 좀 주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목적이 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공무원 아무래도 국민에 대한 봉사 예, 그런 쪽으로 좀 목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공무원 하면서 이제 들었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아 공무원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힘들었던 점 이제 후배 준비한 후배들에게 좀 조언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당장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주변에 친구들 보면 다 취직도 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친척들을 만난다거나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공부적인 부분은 사실 강사님이나 뭐 따로 공부에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누가 더 오래 앉아서 열심히 하느냐 그냥 그 싸움인 것 같고 그냥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수험생일 때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공무원이 되고 나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수험생일 때는 일단 합격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니까 직렬이나 지역을 선택할 때 조금이라도 합격이 용이한 지역이나 예, 직렬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제가 이제 공무원이 돼서 와보니까 동료 공무원들 중에 보면 직렬에 적성 이렇게 좀 적응을 못 하시고 그리고 연고지 아닌 지역에서 좀 적응을 못 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어차피 수험 기간이 이제 길어도 뭐 몇 년이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30년, 40년씩 근무를 하니까 합격이 우선이긴 하지만 합격 후의 삶도 한번쯤은 생각을 하셔서 좀 적성에 맞는 직렬이랑 자기가 평생 살 수 있는 지역에 근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주 시민 여러분 한마디. 제가 사실 고향이 상주는 아니에요. 예, 고향은 경주인데 뭐 이제 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제가 경주에서 태어났고 지금 경상도에 살고 있고 근데 경상도가 경주와 상주의 합친 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주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30년은 상주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앞으로 상주에 큰 애착을 가지고 예,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제가 또 감사기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오는데 좀 노여워하지 마시고 항상 자식처럼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부모님처럼 모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커피란? 아, 멀어지고 싶은 거? 왜요? 저 그때 커피를 워낙 많이 마셔가지고 예, 그래서 커피를 잘 안 마셔요 지금 커피숍을 가도 그리고 아직도 약간 커피숍에 갔는데 손님이 없으면 약간 마음이 아파져 괜히 예, 다른 지역도에 그래서 이제 커피는 좀 멀어져도 되지 않을까 예. 아, 거의 뭐 제가 좀 많이 예, 타 드리고 특별한 분 오시면 한 번씩 타 드리고. 아, 네. 저는 지금 군에서 보건소에서 보건직 이고요. 건강 증진 담당이고 영양 플러스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아, 이름은 이슬기고요. 31살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길게 했는데 총 2년 반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한번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서 그때 다시 제 멘탈을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할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서 한 번 더 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다시 도전을 해서 지금 다음 연도인 작년에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부라는 게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롭고 그런데 주변에 친구나 가족들이 많이 좀 심적으로 도와주시면 끝에는 분명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때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팁이랄까요? 사실 그때는 모든 게 다 주변에 엄청 민감할 때라서 음악 같은 거 듣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심 먹고 난 뒤에 주변에 공원 같은 데 산책을 하면서 좀 밝은 날씨도 좀 보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좀 견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항상 그 한국사 유명한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있는 이성친구 없애지 말고 없는 이성친구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거는 정말 잘 지키시고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꾸준하게 하시면. 네. 지금 이성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네. 와서 다른 주사님들이랑 보니까 되게 도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좀 그런 자세를 지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저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래 남자친구에게 뭐 여기 정면 보고 하면 되나요? 남자친구야 빨리 와 어딨니 내가 잘해줄게 정말 아니 제가 이거 헤어진 지 세 달밖에 안 돼가지고 전 남친이 볼까봐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곡군 수도사업소에서 유페이스를 맡고 있는 이병화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은 수도 계량기를 각 가정에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각 가정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급수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얼마나 되셨고 예. 준비하시면서 겪었던 슬럼프? 네. 슬럼프 방법? 저는 2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고시생들의 메카인 노량진이나 신림 여기에서도 생활을 했었고 밑에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독서실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힘든 때는 이제 준비 기간이 길어진 만큼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주로 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가장 건강하게 수험생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안 될 때면은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좀 산책도 하고 운동도 좀 하면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험 당일날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정말 짧은 100분의 시간 동안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가 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쉬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각 문제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면서 머릿속 상상했던 공무원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공무원 하면은 요즘에 용어로 워라벨이라고 그러니까 일과 라이프의 균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업무량이 제가 밖에서 수험생일 때는 업무량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워낙 워라벨이 된다고 많이 들어서 하지만은 실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업무량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은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민원인들을 직접 만났을 때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 가서 수도 계량기를 어디 설치할지 예, 현장 가서 민원인분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민원인분이 워낙 다양하시고 특히 연령대가 7곡군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해주시는 분들은 좀 덥다고 물이라도 한 잔 주시거나 그런 분들이 가장 고마웠고요.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좀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이제 계량기 설치를 하면은 금액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민감해서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한 전화상으로 한 30분 정도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약간 식은 땀을 흘리면서 대화를 했던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일은 잘 처리되었지만은 저는 이것을 통해서 느낀 점은 민원인들도 정말 유형이 다양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지 무조건 이 민원인은 이렇게 무조건 일관된 방향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수도 물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979-8365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천군 농정과에서 온 이제 구남매에서 이제 여신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김선민입니다. 구남매 둘째, 저희가 구남매, 제가 구남매 이제 둘째거든요.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밥 먹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밥을 잘 안 먹고 이제 하루에 이제 계란 두 개, 뭐 요플레 하나로 막 버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밥 먹는 시간을 최대한 다 아껴서 이제 짜투리 시간을 다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비추거든요. 이게 합격 이제 단축해서 합격은 하는데 이제 건강상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제 건강하게 이제 놀러도 댕겨야 되는데 몸이 좀 이제 체력도 계속 딸리고 이제 몸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일정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자랑스러워하는 동생들. 다들 이제 폰 좀 그만 만지고 좀 더 이제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